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신 이유가 있다면 후대들의 발판과 울타리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업을 주셨고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. 교회를 축복하신 이유가 있다면 이 안시대의 재앙의 역사를 막을 우리 후대들의 발판과 울타리가 되라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셨습니다. 정말로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교회 미래가 없어요. 다음 세대가 일어나지 않고서는 교회 미래가 없어요. 그냥 후대 잘 되게 하자 그 말이 아닙니다. 한 시대를 살리는, 한 시대를 치유하고 축복하는 후대들로 만들어가자는 겁니다. 우리가 만드는 것도 아니지만은 우리가 마음에 기도한다면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실 것입니다. 후대 25의 축복이 이 한해 준비되어지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